리얼 이스테이트에 따라 이제 트러스트거든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다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부동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뭐, 리츠 종류에는 이제 최근에 원래는 3호가 많아서 공모 3호로 구분할 수도 있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재간접이라고 하는 모기지 리츠 혹은 직접 내 에쿼티를 태워서 하는 지분형 리츠가 있고 또 거기서 들어가면 투자 섹터에 따라서 뭐 산업형 리츠, 그다음에 주거형 리츠, 리테일 리츠, 오피스 리츠, 헬스케어 레저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리츠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시장이고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그 투자처입니다. 네. 일단 리츠는 소액으로 그 우량한 부동산이나 내가 원하는 섹터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폐쇄형과는 다르게 내가 그 즉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하는 가격에 팔고 그것도 좋고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세제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예, 배당소득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점이 일반 소액이든 거액이든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거기다가 그 관리 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리츠 운용사가 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리츠를 투자할 때 보통은 물건만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운용 주체 혹은 뭐 어느 거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운용하는 운용사의 재무 상태나 그 다음에 리츠 물건의 상태 그리고 LTV는 얼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면 조달금리는 얼만지 최악의 상황 때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해진 게 요번에 3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리츠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대두된 게 유동성 문제거든요. 내가 배당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입이 없는 시점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냐 하락하느냐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좋으니까 이건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배당컷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배당컷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뭐 상업용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완전 망하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리츠들도 분산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기지 리츠를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리츠하고는 다르게 MBS 채권에 대한 금융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채권에 투자한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리츠하고는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도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